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한 이번 추석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나흘간의 짧은 연휴였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쌓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울산역 승강장. 막바지 귀경객들과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붐빕니다. 언제 또 볼까 손녀를 안아보고 기차가 떠날 때까지 연신 손을 흔듭니다. 나흘간의 짧은 연휴지만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은 명절이라 특별했습니다. 일단 심적으로 가족들 만나는 것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주변에 경치 좋은 곳도. 울산의 주요 명소도 지난해 명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왕암 공원 출렁다리엔 하루 평균 13,000여 명이 방문했고 태풍으로 물에 잠겼던 태화강 국가정원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너무 짧게 보내게 돼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 출렁다리 생기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왔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비행기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제주로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연휴 첫날 울산공항 이용객은 4천여 명으로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